그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예.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여기 또 권력에 가까운 분이 계셨네요. 신설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뭐 쿠데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리 같고요. 예.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네. 경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문민정부가 통제를 문민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인 거죠.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에 대한 검찰이 예. 빼앗긴 권력을 예, 예. 경찰이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빼앗자 이렇게 권력이 아니라 아. 검찰총장이 표시 대통령이니까 국민에 대해서 예, 예. 수사라는 것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 권익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볼 제한을 안 하면 그야말로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거겠습니다. 검사장 회의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예. 경찰들이 모이면 불법인가? 아, 그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 굉장히 크게 좀 다투시는 거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시간 없어. 광고 나가야 돼. 광고 나가면 나중에 얘기해요. 광고 중인데.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라디오 제주시대의 보물 같은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보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보물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시는데 힘들지들 않으셨는지 괜찮으셨습니까? 뭐 저는 멀쩡했습니다. 예. 아, 저는 오늘 또 마침 오후에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예. 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필 이 더위에.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는 또 기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죠. 예. 예. 자, 오늘 일단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사상 관련해서 예. 강호진 특파원을 법정으로 이제 법정에 가셨었는데 그때 좀 가서 그 분위기 전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원래는 이제 일반적 재판처럼 예. 서로 이제 변론하다가 네. 증인 채택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이번에는 가보니까 이제 김종민 사상 중앙위원 위원님께서 예. 거의 처음부터 증인 되셔 가지고 한 예. 시간 넘게 이제 검사 측이랑 이렇게 대화 아니지 변론이 정확히 말하면 예, 예. 현장 예, 논쟁까지는 아니었지만 예. 검찰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목 한 시간 넘게 이제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제 보통 법정의 풍경을 갖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검사가 질문하고 증인석에 있는 분이 대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이제 김종민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예. 이어서 또 검찰 나름대로 또 입장을 전달했는데 예. 예 어쨌든. 증인 혼자 한 시간 넘게. 사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다른 업무에 예.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예. 추측한데 예. 김종민 의원이 증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증인으로 신청. 원래는 참고인 오셨는데 예. 판사님께서 증인 채택을 양측이 물어보시고 예. 검사 측도 동의, 변호사도 동의하셔가지고 예. 결국 증인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예. 증인을. 그런데 예. 약간 좀 절차가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아, 형사 절차에서 증인이라는 건 예.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김종민 의원이 진행한 거는 그 희생자 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일 텐데 예. 그걸 과연 증거로 증인으로의 증거로 채택해서 입증할 사항인지 예.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근데 결론은 법률상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검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불러보자 해가지고 사상 중앙위원을 그렇죠. 이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중앙위원 거잖아요. 신분은 아니었고 원래 예.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 계셨기 때문에 예.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아마 부르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언론에서는 나온 것만 봤는데 저도 뭐 직접 가보진 못했으니까 김종민 의원이 뭐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고 예. 글쎄요 뭐랄까요 검찰은 사상 검증하려는 거는 아니다라고 한 발 뺀 듯한 모습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검찰도 뭐 최초부터 사상 검증하겠다는 발언 한 적은 없었고 예.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예. 파악이 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김종민 의원님을 이제 증인으로 모셔가지고 예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청취하는 과정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한 시간 넘게 되면서 예. 저도 사담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정 가서 공부하고 오셨군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한 거는 예. 물론 김종민 의원이 보고서 채택한 저기 준비하는 기획단에도 있었고 현재 예. 중앙위원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아시는 내용을 증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자료는 네. 그 네 분의 그 희생자 결정에 대한 심사 자료가 있거든요. 예, 예.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거를 이제 행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거를 일단 이제 입수해가지고 네. 그걸 갖고 토론을 하는 게 토론 내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하는 게 예. 더 직접적인 방법일 텐데 검찰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심사 자료의 일부를 이제 보셨고 네. 그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예. 김종민 위원한테 여쭤보는 그거를 혹시 증거로도 제출했던가요? 그 증거 이거는 뭐 증거라기보다는 이제 예. 검찰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필요한데 예.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증인을 통해서 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전제로 예. 이분들이 희생자가 아닐 수 있다. 예, 예. 만일에 희생자가 아니면 희생자라는 건 희생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 희생자 결정 과정에 그 적법한 희생자가 아닐 수 있다. 소위 그렇죠. 말해서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아예 재심에 적격이 없는 거 아니냐? 재심 예.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건데 그거를 김종민 위원한테 물어봐서 그걸 그러니까 전, 할 수 있나? 이분이 모든 걸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체 예. 재판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네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그런데 예, 예. 재판부에서 그럼 증거나 근거를 좀 내놓아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검찰 제시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알고 있는 사람 좀 불러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아마 거기까지 예. 간 걸로 알고 있고. 검찰도 제시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예. 약간 이제 근거가 좀 미약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뭐 이제 김종민 위원까지 가서 이제 재판부에 이제 설명을 했고 양쪽에다가.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계속 더 가는 건가요? 이건 뭐 아니 뭐 일반 재심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 부분 변호사님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 특별 재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재판이 예. 군사 재판 형식으로 된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재판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재판의 형식을 갖춰서 나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그 대부분 그냥 재심에서 무죄 내지는 공소 기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일반적인 여론이 예. 그렇고 의견이 그렇고 그 나머지 일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재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판의 형식을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때 나와 채택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증거가 나왔다든가 뭐 일방적인 증거가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재심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 분의 그 희생자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예, 군사 재판을 통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설사 그분들이 사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검찰의 얘기는 전제로서 희생자가 결정된 게 부당하니까 예. 재판의 선제 조건으로서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지만 그거를 뒤집기에도 예. 사실 절차상 어렵다.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저 희생자 결정이 다소간에 좀 성급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재판의 형식이 예. 그 그냥 저기 마당에 앉혀놓고서 이름 불러가지고 저기 한꺼번에 구형하고 한꺼번에 예예. 실형 선고했던 그런 재판의 형식이 타당한 재판 절차였나라는 건 더더욱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뭐 검찰에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검찰이 예.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승소한다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주장이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예. 검찰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걸 한번 의의제기는 했다라는 예. 거를 이제 기록상 남길 필요가 예.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검찰 측 제시한 PPT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슬라이드 띄워줬는데 저는 예. 얼핏 보니까 약간 죄송하지만 극우단체,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단순한 이 하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그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음 변론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그때 뭔가 좀 더 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특파원 해주시면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번 기회에는 저도 아, 변호사님 가시고 예. 같이 가서 두 분이 같이 갔다 오시면은 네, 네. 가장 좋겠네요.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잠시 들어봤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잠시 경찰국 지금 뭐 계속 진행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뭐 두 분의 입장은 좀 들어봤는데 뭐 현 변호사님께서는 아, 경찰국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센터장님께서는 그걸 왜 하느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입장은 알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당장 예정은 8월 2일 날 공포 시행된다고 개정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 아까 방금 연락 받았는데 예. 뭐 김승호란 분 경찰 예. 기분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정됐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정부의 방침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잖아요. 경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단, 예, 예. 경찰의 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상하 위계질서 이렇게 뚜렷한 조직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총경은 지금 대기 발령인 상태인데. 예. 어쨌든 이런 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거 구태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거 두 분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1차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집단적인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예. 그 명문의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직접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금지 명령을 내렸죠.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걸, 경찰 청장 그 예비 후보자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아니 명령 위반이 명백하게 지금 지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어떤 뭐랄까 이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그건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경찰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 자체는 지금 뭐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구태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여기 또 이 권력에 가까운 분이 계셨네요. 동창이 가깝다면 근데 표현을 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하나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태타까지 나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상민 교육부장, 아, 저 행안부 장관이 지금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경찰대학교의 문제까지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내 엘리트 그룹. 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작당 모의. 그래서 자기들의 이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게 더 나아가면 마치 하나회도 그렇잖아요. 육사 11개가 자기들하고 자기 후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경찰의 구태타 세력이 되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일종의 비유를 한 것이지 이게 구태타를 모의를 한 거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표현이 조금 거칠고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가요? 사과를 했죠. 사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유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인식 자체는 지금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한 거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유만 좀 거칠었다라는 것이고 센터장님께서는 일단은 제가 경찰국 신설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쿠데타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리 같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 검사장 회의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경찰들이 모이면 불법인가? 그 얘기들도 많이 하대요. 상당히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뭐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기도 이 정부가 과연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고 싶다. 검사들이 모여서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걸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글쎄요. 그건 대통령한테도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죠. 뭘 가지고 회의를 했는가를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되짚어 봐야 복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경찰들의 집회는 명백히 행정안전부에서 저 천명한 경찰국 신설에 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안부 장관님의 발언 행안부 장관님의 말씀이 그게 정답이면 따를 수 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경찰 중에도 사삼 때도 보시면 부당함으로 불이행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시사항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면 됩니다. 시행령이 위법이다 생각이 되면 이게 그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령이 저기 시행이 되고 이제 조직도 만들어질 텐데 민주당에서 마치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발언들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현행법에 대한 오도입니다. 오도.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보면은요.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안 사무가 행안부의 사무이고 다만 그 업무를 경찰청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청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 자료라든가 그 사실을 이제 인사 고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든다고 승진시키고 마음에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인사 고과나 여러 가지 그 인사에 관련된 자료 취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 관여는 안 하더라도 관련 이제 경찰청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내에서의 각종 이제 업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둔다는 게 뭐가 법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 위반은 그거를 탄핵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권은희 의원이 그걸 탄핵 얘기했죠. 경찰 이기주의예요. 경찰 이기주의. 아 예, 알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도 그는 본인이
그 출신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예. 경찰의 입장에서 예, 예. 경찰을 대변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 지금 아, 예. 거의 웅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센터장님께 잠깐 좀 예, 저는 뭐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예. 이건 관련해서는 잘 보시면 예. 정부조직법에 예. 자, 검찰국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정부조직법상 그렇죠. 행안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에게는 치안 사무가 없어요. 그러면 법률상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당연히 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셔가지고 예.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내봐야 안 될 것 같으니 예. 사실은 편법이자 꼼수인 예.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거든요. 예. 시행령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예. 지금 이 건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경찰들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 그 법률상 있다 없다에 관련해서는 두 분이 좀 생각이 다르신데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증명할 수는 없는 제가 지금 그렇죠. 여기 찾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그건 따로 찾아서 다시 한번 또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잖아요. 사실 이걸 왜 만드느냐에 대한 취지 자체에 대해 생각들이 전혀 다른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이나 이제 만들려고 하는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거 만든다고 해서 경찰을 통제하라는 거 아니다. 통제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 조직에서는 아니다. 경찰을 통제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 번씩 하나씩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되죠. 당연히. 예. 센터장님은 된다. 독립된 외청에서 예. 행안부 산하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예. 통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예.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자, 그렇게 얘기하면 예, 예.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가 다 갖고 있는데 예, 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최종적인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대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상 예. 그거는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여튼 그거는 이제 법전 갖고 싸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국민적인 대부분의 정서는 예. 아, 과연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경찰 놓고 예. 통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거는 이 시기에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네. 경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문민정부가 통제를 문민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인 거죠.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에 대한 검찰이 예. 빼앗긴 권력을 예, 예. 경찰이 가져갔으니까 빼앗자 이렇게 권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출신 국민에 대해서 예, 예. 수사라는 것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 권익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한을 안 하면 그야말로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두 분이 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안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요약하면 경찰보다 예. 검찰이 잘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일단 그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일단 뭐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진행이 됐지만은 지금 뭐 그 최하의 일선 그 경찰들의 모임은 지금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14만 전체 경찰회의 취소됐는데 그러게요. 예. 이게 좀 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오는 거 보면서 두 분이 이거 갖고 이렇게 그 굉장히 크게 좀 다투시는 거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논쟁점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잠깐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시간 없어요. 광고 나가야 돼. 광고 나가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광고 중에. 자,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